먼저 발표와 시상에는 배우 김수미 씨와 김재중 씨가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김수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재중입니다. 어머, 재중 씨. 어머, 근데 저 실물로 가까이 보니까 너무 정말 잘생겼어요. 감사합니다. 아, 정말 그 아들 삼고 싶다. 영화계에 내 아들 많은 거 알죠? 조인성이, 탁재훈이, 신현준이, 정준아 다 엄마라고 하는데 막내하고 싶다. 어때요? 아, 저야 뭐 그렇게 되면 너무 영광이고요. 너무 멋지시고 아름다우신데 저희 어머니가 좀 질투하실 것 같습니다. 그 많은 작품에서 여배우들하고 영화했는데 꼭 이 배우하고 한번 그 멜로 영화나 드라마 하고 싶다 하는 분 계세요? 좀 고민이 많이 됐는데요. 네. 그 선배님의 그 아들 역할로. 아들 역할 나오는 건 어떤가요? 그래요? 좋아요. 다음에 제가 한번 추천하도록 해볼게요.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크게 얘기해 보세요. 김재중 뭐라고요? 어머, 어우, 나는 언제 이런 함성 소리 들어보나? 감사합니다. 엎드려서 받았지만, 네. 자, 그러면 제33회 청룡 영화상 나무 신인상 후보 볼까요? 네. 다자, 시부리 봐봐. 이 양반, 이거 귀엽네. 어? 네, 범죄와의 전쟁, 나쁜 놈들 전성시대, 김성균. 일만 해야지. 도둑들 김수현. 오키마 사랑해. 네, 무서운 이야기 유연석. 제 동생이랑 같이. 와, 지금까지 이런 적은 없었는데 이거는 뭐 완전 환상적이네. 내 아내의 모든 것에 이광수. 저에게는 엄청 행운인데 이것도 낙천적인 발언이겠죠? 어떡하지 너? 어? 네, 건축학 개론의 조정석. 막 비벼. 야, 여자가 걔 하나야? 관두라 그래. 아니, 납득이 안 가잖아, 납득이. 아, 정말 다 정말 어느 분이 받아도 아깝지 않은 손색 없는 연기들을 해주셨어요. 네. 자, 발표하죠. 재중 씨가 할래요? 네. 자, 이제 수상자를 발표하겠습니다. 네, 제33회 청룡 영화상 신인 나무상 수상자는요, 건축학개론의 조정석 씨. 영화 건축학개론에서 어떡하지라는 유행어를 탄생시킨 조정석 씨는 올 한 해 드라마를 통해서도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네, 오늘의 첫 수상자 조정석 씨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수상 소감 들어보도록 할까요? 아, 감사합니다. 예, 아, 저한테는 정말 남다른 상이라서요. 저에게 부끄럽지 않은 배우 되겠습니다. 감사를 전하고 싶은 분들이 많은데 제일 먼저 조카 윤화에게 이 상을 마지막으로 바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올해 신인상 후보들 정말 쟁쟁했습니다. 네. 다재다능한 조정석 씨가